북한과 중국은 1963년부터 3년 동안이나 중국 동북지방의 고조선 유적을 합동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중국이 고조선 영역에 대해서 일체 항구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가 고조선의 영역을 요서지역까지 즉 만리장성까지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북한과 중국의 합의 하에 3년에 걸쳐 이뤄진 조사 지역은 유아 문명의 터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당시 중국도 이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. 우리 민족의 선사 문명은 시베리아에서 전래된 것으로 그간 알려져 왔습니다. 하지만 요하 지역의 문명들이 발견되면서 시베리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발전된 문명이 요하 서쪽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. 물론 우리 민족의 기원을 요하 한 지역에만 둘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최소한 요하 문명을 주도했던 세력이 오늘날 우리 민족을 구성하는 한 원류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으로 들립니다.